시의 묘미와 놀랍다. 우리가 자연을 노래한다든지 아니면 뭐또 어떤 뭐 인간관계를 노래한다든지 슬픔을 노래한다든지 이런 게 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도 다윗의 시, 다윗이 이제 많은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시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시편 110편에 기록된 이 시는 이렇게 우리 주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하실지 사실은 이제 싸워서 이기신다. 그리고 통치자의 귀를 갖는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모든 걸 통치하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천년 전에 드러내 주셨다. 이게 이제 계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새삼 확인할 수 있죠. 또 한편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한 두세 문장입니다. 이게 두세 문장 아주 짧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중요한 이야기를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을 건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아주 짧게 두세 문장으로 시를 써놨는데 이제 이 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주제를 압축하고 있는지. 성경에 보면 이제 압축이라는 어떤 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압축은 이제 실력의 또 다른 상징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짧게 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백마디를 한마디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당신 기분을 알겠는데 제 기분은 당신 말을 들을 기분이 아닙니다. 그게 학생들의 입장이잖아요. 그게 교인들의 입장입니다. 그게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파하고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선생이고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 목사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요구사항에 충실하게 응해주는 사람이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고 그 시간을 많은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이제 건네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 다윗은 얼마나 월등한 훈련을 해놓은 사람인지, 앞서 그 110편 시편도 그렇고, 지금 이 133편 시편도 그렇고, 딱 짧은데, 여기에 수천 년의 시간을 담아냈다는 거죠. 자, 바로 이제 이 표현도 들어가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까지는 평범한 얘기죠. 우리가 보면, 형제라는 말은 연합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는 말은 어떤 갈등, 이익, 뭐, 이런 어떤 파괴적인 것들을 다 뒤로 밀쳐내고, 형제라는 말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용서하고 덮고 그런 거 하고 연합하라 이게 형제죠. 뭐 형제라는 말 자체가 사회에서든 성경에서든 합류, 연합 그리고 뭐 덮어주기 이런 말의 가장 상징적 생명 언어지. 그러니 형제자매라는 말이 딱 나오면 아 용서하고 같이 손잡고 상호 시너지 만들고 이게 형제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 따라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언뜻 보면 이제 평범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이웃들, 저 멀리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 갈등은 헤어지면 금방 상쇄되는데, 요는 이제 형제 자매들의 갈등이 한번 생기면 그게 굴곡이 되어서 더 깊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윗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 이 실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제 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형제들을 연합하게 해서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뭐냐? 이 말이 이제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제 50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조하게 한 관유입니다. 관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올리브 오일, 몰약, 청포, 계피, 또 육개. 이걸 비유를 만들어서 이 관유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 관유를 딱 공직자인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공직의 의미로 머리에 기름 붓겠는데, 공직자로 기름 부음 받은 아론이 공직에 꿀만 빤게 아니고, 그걸 이제 머리에서 수염으로 그리고 옷깃으로 흘려내려 보냈다. 이 공직의 특징은 이제 소통케 하는 거잖아요. 뭐 공직자가 숨어버린다. 그러면 공직자가 아니죠. 이제 공직자는 이제 들어 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바로 공직자가 세워짐으로 이 수많은 형제들과 자매들의 이 관계가 상호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얼마나 이 광범위하게 이 성과를 냈는지 그 성과를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자, 이 말은 가나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지시할 땅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잖아요. 천년 전에. 근데 그 가나안을 놓고 보면은 헐몬은 저 북쪽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 높은 산의 특징은 이제 이슬을 흡수하고 혹은 이제 위에 그 대기권층의 그 상위 찬 기운을 흡수해서 그걸 이제 산의 특징이 물을 만들어서 대기권에 떠도는 이찬 기운을 딱 흡수해서 이슬을 먹는다든지 해서 물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혹은 또 비가 왔을 때 미리 많이 흡수해 두었다가 그걸 이제 천천히 흘려보낸다든지. 이게 이제 산이 물을 만들어서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를 놓고 보면 이제 헐몬산이 높은 산인데 거기 높은 산의 이슬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흘러내려서 어느 쪽으로 내려오는 거니 예루살렘을 지나 사해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사해로 흘러가는 그 예루살렘도 흘러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고백한 건 제사장 나라 이 공직자들이 공직을 잘 수행해서 이 혜택 형제가 연합하는 이 혜택이 계속 확산되어서 마치 공간 개념으로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그 가나안의 중간지대에 있는 시온산까지 내려오듯이 그렇게 흘러내려왔다. 광범위하게 흘러내려왔다라는 얘기죠. 아,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그래 이제 실제 이제 자기가 이런 혜택 누리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헐몬과 시온산인 예루살렘이 들어있는 바로 이 땅을 선택한 지는 천년 됐고, 그리고 공직을 세운 지는 500년 됐잖아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볼때 천년 전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500년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이 전제되어서 자신의 당대에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 당대에 보면은 축복이 상징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 모든 게 나의 어떤 정치적 테크닉의 결과물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큰 축복의 토대 위에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는 말하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 무슨 얘기인 거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그 이제 거기라는 거는 시온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 예루살렘 산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에서 진짜 놀라운 복이 계속 지속되기를 소망한다. 근데 그렇게 했고 그 이야기를 결국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하든 그것이 역사의 기초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고 이후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천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기능을 다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너희 몸이 성전을 만들어서 영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이 안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평생 짧은 인생 삽니다. 사실은 다윗도 70년이라는 짧은 인생 살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청소년기부터 나이 70까지 바람잘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외부적 갈등이라는 게 편안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외형적인 보이는 거 그거에 일희일비하거나 부안해동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자기 당대의 삶의 자리로 이걸 받아들일 때 그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미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럴 거라고 이제 여기서 고백한 건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시편을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시간을 압축해놓고 또 이 주제를 압축해놓은 이 시간과 주제를 압축해놓은 압축물들이 성경에 꽤 많은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시편이고 하나는 족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잘 공부한다라는 것은 압축이라는 효과 장점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부분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여로보암하고 대립각을 이루잖아요. 언뜻 보면 르호보암, 여로보암 혹시 쌍둥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 외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 이상 등가합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여로보암은 어느 가난한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았지만 그 삶의 환경 처지라는 면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이를테면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할아버지가 다윗인.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위대한 집안에서 태어난 경우가 없다. 할 만큼 이제 조건이 좋은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열악한 조건 내에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성공을 했다. 이를테면 이제 그 성공했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이제,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국가 국책산업인 건설 쪽에 최고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측면. 그러다가 이제 정적으로 변했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런 이 솔로몬 여러 성과도 있지만 패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이제 백성들의 눈에 띄게 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눈에도 띄게 되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이제 그에게 손을 내미는 이제 여로보암 얘기는 다음 주이 시간에 좀더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 이제 이런 여로보암이었고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놀라운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를 두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결국 이제 할아버지가 죽어서 아버지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이 죽어서 자신에게 나라가 넘어오잖아요. 그 나라가 넘어올 때 처신을 잘못했다. 이를테면 이제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국가를 경영하는데 큰 성과를 냈던 노인들, 이제 그 노인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리더인 르호보암에게 충고를 합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국가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이제 충고를 하는데 그 얘기를 참고만 하고 자기 젊은 친구들 사실은 젊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이가 그가 41이니까. 그 나이에 그 친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제 국가 미래 정책을 세울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세금을 더 거둬야 된다. 세금을 더 거둬서 솔로몬 시대보다 국제 정치의 여러 그 기능을 좀더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정책을 내놓게 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 르호보암은 이제 백성들로부터 이 등돌림을 받는. 이제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을 긴급히 소집 명령을 내렸는데 18만 명이 나오죠. 물론 이제 북쪽 열 지파와의 싸움이죠. 근데 그쪽은 아직 군비가 정돈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신속히 전쟁을 하면 이제 비록 두 지파, 열 지파의 외형적인 싸움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이 르호보암의 이 전쟁이 일으킨 전쟁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이 흐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그러니 군대를 동원하지 마라. 라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건넵니다. 다행히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그 대규모 동족 상잔은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살폈고, 르호보암은 결국은 이제 그 외에 그의 남은 통치 행보에 어떤 성과도 없이 종료되었다. 라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 한주 동안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 한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남북 분단 200년이라고 우리가 크게 묶어서 말하는 부분, 이를테면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그 통치 방식이 어떻게 200년 동안 지속하는가,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또 어떤 계시를 주시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다음 주한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뜻 보면 우리가 감각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만큼 우리 생각을 깨우는 성경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우리의 생각이 깨워집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소망으로 오늘도 성경 붙들고 공부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